안녕하세요. 평화철도 운동을 하고 있는 화가 이진석입니다. 저는 통일뉴스의 만평을 연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존하는 풍경이라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분단의 아픔으로 그려져 왔는데 저는 미래 세대에게 통일이 얼마나 축복이고 아주 찬란한 일인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이름과 같이 미리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목이 비단길이고요. 여기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서울 기점으로 지금 요 베를린, 아테네, 로마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 지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늘 작은 모습으로 보여져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세계사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비단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던 그런 길이고요. 근데 지금은 대북제재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 앞에 놓여 있는 이 건물은 북쪽 평양의 가장 대표적인 호텔인 유경호텔이라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백두산 천지가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개마고원, 그 다음에 주체사상탑, 그리고 가운데 보여지는 이 건물은 예술인 아파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옥류관, 개선문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멀리에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가고 있는 열차가 있고요. 이 열차가 예전에는 우리 마라톤 영웅인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갔던 그 시합장으로 달려갔던 그 열차입니다. 우리 이 비단길을 다시 되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에서 본 이 세계 지도가 이제 현실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평화협력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늘 세계로 뻗어간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전체제, 정전협정체결 67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그 정전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높은 분단의 벽이 놓여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어디로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섬나라처럼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우리 고려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이 비단길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켜니까 올라가야 될 그 길에서 짐을 잔뜩 싣고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봤습니다. 개성공단 철수 소식이 TV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분단의 아픔 때문에 작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의의가 얼마나 훌륭한 거였는지 깨닫게 돼서 이제 개성공단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그 미래를 상상해보고 그런 날이 실현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 그림에 대한 그 설명으로 그 어떤 평론가 분이 이제 적어놓은 글인데요.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한 사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지각적 제안이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가 북쪽이랑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항상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북쪽의 퍼죽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린 이 그림에서는 사실 퍼주지 않고 하는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미리 보는 우리 남북 평화 화해 시대의 길 그림으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로미오와 주리에. 로미오와 주리에, 이거는 뭐 약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한 작품이거든요. 이 포스터도 우리나라에서 그 상영됐던 영화의 포스터를 이제 약간 상황과 그런 걸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패러디를 했냐면 사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엇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가 보면 그게 다 집안의 원한 때문이잖아요. 집안의 원한은 우리가 그 다음 아들, 딸들이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요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예전에 저 집안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아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했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의 관계도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영화는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어느 때가 돼야 이 원한이 사라질까요? 전쟁은 벌써 오래전에 할아버지들이 치른 것인데 왜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편이 돼야 되고 왜 너는 북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뭐 반동인 대한민국과 서로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려도 없었을 것이고 조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 통일이 됐던 그 수많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 원한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광경은 지금 여기 나왔듯이 명동예술극장입니다. 명동예술극장에 수많은 인파가 이제 뭐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꼭 우리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의 공간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북쪽 청소년들과 우리 남쪽의 청소년들이 지금 데이트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에는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음식을 그 스티커로 붙여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평양에서 와서 북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오면 여기 나와 있듯이 떡볶이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서 북쪽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멀기만 한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런 날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남북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던 데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입지가 그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문화, 그 다문화의 가정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린 다문화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만나면서 그 나라들에는 다 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점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도 아, 그 나라의 풍습이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선입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이 북쪽 아이들과 남쪽 아이, 여기는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지도자와 당시에 제가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여기는 리설주, 이 북쪽에 이제 리설주 여사고 여기 박원순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다문화는 우리 동포부터 받아들인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세세하게 보시면 여기 대동강 맥주 광고판도 있고 옥류관의 메추리 요리 광고도 있고요. 이 북쪽의 광고 그리고 이렇게 놀러 온 아이들 이렇게 행복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전철을 꾸며봤습니다. 제가 이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은 이 수학여행이었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광화문입니다. 이 광화문이 지금 워낙 모습이 매번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시는 분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이순신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이곳에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건너고 있고요. 2층 버스도 와 있고 또 북한의 어떤 소녀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그린 그림인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친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우정이 아이들과의 우정이 그 이후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수학여행은 우리 역사에서 조선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의 아이들이 지금 조선을 공부하러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수학여행 2라는 작품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고 왔으니까 우리도 가야죠. 우리는 이제 고려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평양에 들렸습니다. 예,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이고요. 이 앞에는 인민문화궁전이 있죠. 공부하려면 이쪽에 가야죠. 이 지하 수장고에는 6만여 점의 그 고문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북쪽도 너무 바빠서 그쪽 그 문서를 다 해석을 하지 못했대요. 그 빛나는 문화유산을 공부하러 떠나는 그런 날입니다. 좀 재밌게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도 있지만 남쪽에 있는 그런 거리의 모습도 여기다 많이 담아봤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렇게 이 목줄 없이 다니는 이 강아지를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이것은 판문점인데 이 그림은 출근길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심각한 장소, 총격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 영화 JSA에서는 서로 살인도 벌어졌던, 친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대적이면 너무 슬픈 그런 현장을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출근길로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거의 인물도 여기 숨어 있어요. 예전에 방북을 했던 임수경, 그 다음에 문기현 신부님이 있고요. 문익환 목사님도 그릴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보충 수업. 이제 남북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현장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일본 학생들과 자매 결혼을 맺고 일본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초청받은 학생들이 뭐 일본만이 아니라 이렇게 북쪽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도 다양한 그런 문화도 접해보고 또 북쪽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렇게 우정을 쌓는, 아까 이제 초등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통해서 쌓았다면 또 이렇게 같이 보충 수업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그 서로 문화적 차이도 느껴보고 그런 좀 협력의 그런 평화 시대를 누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끝난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한때
미녀들의 수다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녀들의 수다는 그야말로 지금도 뭐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77억의 사랑이라고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그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미녀들의 우리 저 북쪽 이제 학생도 여기 앉아서 좀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그렸습니다. 이게 뭐 우리 남쪽의 걸그룹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걸그룹이에요. 저는 이걸 그리면서도 사실 이 걸그룹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는 학생들은 다 알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북쪽의 춤입니다. 서로 이제 춤을 보여주면서 문화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까 이제 그 미녀들의 수다처럼 이것도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무한도전. 이 국토정단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무한도전이 뭐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을 이 연예인들이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 당시의 것들을 한번 이제 공감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이 우리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코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에서 출발해서 이 마지막 제주도까지 그렇게 여행을 한 그 오토바이 여행단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그 오토바이 여행단인데요. 우리 지금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그 오토바이로 돌고 싶다. 그런 희망을 실현한 그런 사례예요.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간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뭐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죠. 우리 무한도전 팀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심정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녀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북쪽이 뭘 뭐 큰 이득을 얻어갖고 뭐 그걸로 해서 미사일 만들 수도 없어요. 이런 무한도전 이 팀이 이렇게 국토정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다 아시는 얼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1박 2일인데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지금 이 강호동 진행자는 지금도 많이 나오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1박 2일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그 곳들을 한곳한곳 방문하면서 그 부분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또 즐거운 놀이도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이거는 이제 북쪽에서 자랑하는 개선문이고요. 개선문에는 거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그 처음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그 처음에 초기 주석 김일성 주석의 25년도에 고향을 떠나 45년도에 해방을 이루고 돌아왔다는 그런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과 백두산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이 보이는 이거는 리명수 폭포라고 제가 볼 때 굉장히 특이한 그런 관광지였어요. 백두산 부근에 있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건 백분 토론인데요. 통일 대토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에서 이 통일 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그 무대와 이름 다 똑같이 땄는데 제가 그린 그림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방송에서는 여기 이쪽에는 연예인들, 스님, 목사님, 그 다음에 철학자, 가수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제 그림에는 이쪽에는 북쪽, 이쪽에는 남쪽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 남쪽에 가수, 목사, 또 교수님 앉아갖고 통일 대토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통일을 한다는 게 남북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 앉아갖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통일 대토론입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 천안함이 있어요. 이 천안함을 두고 따져 묻기도 하고 거기에
반박도 하기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을 우리는 이제 이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그게 진정한 통일 대토론이 아닐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쪽의 말로만 저쪽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도 풀릴 것이고 그쪽도 이런 문제 잘못한 게 있다면 아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일 대토론은 반드시 남북이 같이 앉아서 해야 된다. 아, 이 그림은 지금 당장 만나라는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건데 이쪽은 대동강, 이쪽은 한강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강인데 제가 본 이 평양의 그 강가의 모습과 또 우리의 강가의 모습, 우리 문화가 비슷해서 서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한 폭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통일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철조망, 지금 우리 남북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을 재활용해서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아이들은 족구장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처음에 화해를 꿈꿨던 바로 그 두 사람,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악수를 했던 역사적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이건 우리 63빌딩 그리고 이쪽은 김일성 광장에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대동강에서는 수영을 하더라고요. 수영하는 장면도 놓고 우리는 오리배를 타고 하는데 여기는 나룻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게릴라 데이트 원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연예인이 길거리에서 하던 그런 그래서 길거리에서 직접 자기 팬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행사를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북쪽에서도 남쪽 방송을 뭐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뭐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지 않을까. 그렇게 나타났을 때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갔을 때 좀 더 마음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화면에 나 있는 아이들은 실제 이제 사진을 보고 저는 그렸고요. 여기 인물만 손을 잡고 있는 인물만 바꿔놨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이제 좀 다른 건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는 전방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이 군 생활을. 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꽤 넓은 땅인데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는 땅이고 지뢰도 너무 많아서 함부로 갔다가는 그냥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간혹 가다 보면 노루도 발을 다쳐가지고 외발로 다니는 노루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곳도 역시 누군가에겐 고향이고요. 그 고향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다시 꽃피는 산골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그런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냥 그려놓으면 이게 뭐야 이럴지 몰라서 이쪽에다가는 조그맣게 63빌딩을 여기에는 평양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수많은 그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 그 분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요거는 어쩌다 마주침인데요. 뭐 만나려면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뭐 정상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문하고 합의문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러면서 차일피일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조차도 못 만나고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전철역에서 나왔더니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우리 서로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마주침이고요. 지금 이쪽을 경계해서 여긴 제가 그림을 그릴 당시에 정말 있었던 간판들을 여기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 북쪽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때 이 평화자동차에서 휘바람이라는 자동차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담았고 여기는 우리는 김밥 이런 걸 팔고 있는데 여기서는 군밤 군고구마 이런 거를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팔고 풀빵도 있고요. 또 우리 남쪽 하면 또 학원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버터 영어 학원이라고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저 한번 이걸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진짜 이 학원이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아, 정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는 전면 자유왕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 뉴스에서 특보로 이렇게 전면 제한 없는 자유학례를 허용하겠다라는 방송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건데, 독일이 통일할 때 바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일 총리가 동독이죠. 동독의 총리가 그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받고 앞으로는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니까 기자가 언제부터 하겠냐 하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듣고 독일 시민들이 그 벽을 부수러 갔다는 제가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떨까? 우리 모두가 한번 이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전면 자유 왕래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 한참 이제 남북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보고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JTBC 뉴스룸에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게 잘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고춧가루 폭탄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탄인데요. 일본군한테 총을 뺐을 때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담아서 뿌리면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요. 한동안 눈을 못 뜨고.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발전해서 연길 폭탄이라고. 이건 소리는 엄청 컸는데 위력은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제 총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미사일. 지금 이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은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에서 이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 백두산 미령에서 이제 전투를 벌였던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들어 놓고 평화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이제 비둘기인데요. 이걸 왜 그려놨냐면 6.25 이제 전쟁 후에 그 평화 이제 회담을 할 때 휴전협정을 맺을 때 그 장소에 요거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이게 이제 피카소는 미국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취지에서 지금 다시 이거를 이제 꺼내고 있다 그런 상징으로 넣었고요. 우리 빠질 수 없는 그 냉면이 앞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그 조선중앙TV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앞으로 펼쳐질 그 이 신경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통망을 꾸려서 우리가 세계와 지금 만나는 그런 꿈이죠. 이건 수학여행의 연장선으로 지금 아이들과 아까는 이제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이라면 여기에는 서로 이제 군인들까지도 무기를 놓고 서로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풍경이고요. 저 곁들여서 여기 동상을 하나 여기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다 넣냐면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그런 학생 또 주부 뭐 선생님 이런 모습들인데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이제 왕이 사라진 나라잖아요. 민주적인 그런 정부. 근데 이 공화 정부를 이룰 때 그 공화 정부에 어울리는 그런 기념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선왕조가 아닌데 이제 뭐 이순신 장군 동상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장군 한다면은 강감찬 장군도 계시고 뭐 을지문덕 장군도 있는데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지금 이 광장을 우리 공화국에 어울리는 그런 광장으로 만드는 그런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제 앞서 내용과 조금 색다른데, 지금 대미제재 해제하라. 지금 좀 낯설죠? 이미 백악관인데, 백악관 바로 앞에 지금 철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역지사지. 미국이 남북전쟁의 결과 이런 분단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한번 돌이켜보라는 그런 의미의 그림이에요. 미국 반쪽이 사라져야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고 또 계속 싸워야 되는지 한심한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이 대미제재라고 했는데 한쪽이 한쪽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나라를 못 살게 하고 그 괴롭혀야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미국 사람들도 한번 느껴봐라.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림처럼 미국이 분단돼서 산다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우리 이 앞서 봤던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가야죠. 길이 있어야 가서 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끊어진 철도가 지금 연결돼서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철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을 많이 넣었는데, 여기 이제 비둘기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제 물고 왔는데, 비둘기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된 거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바깥이 어떤지 모르니까, 새가 날아가서 이제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띄웠는데, 가서 이 나뭇잎을 물고 온 걸 보고, 아, 나무에서 잎이 나오게 자라는 걸 보니까 이제 물이 없어졌나 보다. 그래서 그걸 신호로 해서 이제 됐구나 하는 그런, 그런 일화로 해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는 걸 알리는 상징으로 저도 그림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철책이라든지 무기들을 녹여서 그걸로 철로를 깔는 그런 그림입니다. 녹아져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새로운 자산이 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고 돕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지금까지 우리 남북 평화 협력 시대 공존하는 풍경을 봤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공부했던 조선, 고려 그 수많은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했던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후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지, 원한을 물려줄지, 아니면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지, 우린 그런 것들을 올바른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이제 그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